당연히 X입니다. 인간이 지구에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행운이에요. 지구에서 생명이 생겨난 그리고 생명이 복제를 하는 그 원리 자체 어떤 과학자도 많이 시도를 했지만 재현을 하지는 못했거든요. 엄청나게 희박한 확률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진화라는 것이 어떤 일정한 패턴으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38억 년 동안 진화되어오는 그 과정이 다른 행성에서 똑같이 일어날 확률은 제로라고 봅니다. 과학적인 증거는 없지만 그렇게 똑같은 생명의 원리가 작동을 하지는 않지 않을까. 지구가 아닌 행성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과 같은 생명 다양성을 본 바가 없기 때문에 상상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행성에 우리 같은 인간처럼 생긴 고등한 생물이 살고 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 우주에 다른 생명체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다른 행성에서라면은 전혀 다른 생명 외에 어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시스템이 거기에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뭐 하등한 동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박테리아 상태로 계속 유지될 수도 있는 상태도 있고 뭐 우주가 뭐 지구의 태양계보다 훨씬 나이가 많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우주 속에 지구 같은 조건을 가진 행성들이 수억 개가 있겠죠. 거기서 어떤 생명들이 진화를 했을 겁니다. 만약에 우주에 생명체가 있다면은 생명체라고 인식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생명체가 우주에서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뭔가 다른 것, 우리를 깜짝 놀래켜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새로운 생명체가 나타나기를. 저는 아마도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화 과정 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입니다. 동일한 원리가 작동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지구에서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화 이론은 굉장히 일반적인 이론이고 지구 생명체뿐만 아니라 세상 어디든 간에 생물이 진화하는 곳이라면 반드시 지켜지게 되는 원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명 진화의 보편적인 자연 선택의 원리 같은 것들은 동일하게 작동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체들 사이에 변이가 존재하고 그 변이가 유전이 되고 그리고 특정 환경에서 특정한 개체가 더 잘 살아남고 번식할 수 있다면 그 효과로 인해서 그 다음 세대 개체군의 조성이 달라지는 그런 과정인데요.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그리고 제가 인식하고 있는 진화나 생명에서는 기본 원소가 바로 물, DNA, RNA 구조, 뭐 그다음에 나중에 단백질이기 때문에 비슷한 것이 아니면 상상이 사실은 안 돼요. 개체들 사이에 차이가 있고 그 차이들이 유전된다고 하고 그리고 환경 차이만 존재할 수 있다면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는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형태로 협력을 이루고 있는지는 다를지 모르겠지만 협력이 없이는 사회를 이루거나 집단을 이루거나 이렇게 살아나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고민들이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언제나 드러났을 것 같은데 여전히 그들도 끊임없이 어떻게 협력을 이룰 거고 어떻게 협력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이러저러한 사회 실험을 해보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